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은퇴 이후를 대비한 연금 준비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하는 자금이니만큼 안정성과 수익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잘 잡아 가셔야 될 텐데요. 나에게 더 맞는 조건은 무엇인지 오늘 후회 없는 연금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의 방송 시간을 곧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지금 전화 연락하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중에도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가능하시고요. 저희 보험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문자로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보험플랜 119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입니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 1%의 수익률까지 잘 챙길 수 있는 능력,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최혜경 전문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연금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그 노하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혜경입니다. 요즘 연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죠? 뭐, 욜로 시대 또는 삼초 시대.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는, 아, 준비는 해야 되겠구나,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연금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돈이 많아서 무조건 당장 큰 금액으로 연금을 준비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 또한도. 그래서 오늘은 똑똑하게 우리가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한번 같이 이 시간 가져보시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돈을 모아야 돼요. 그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있거든요. 금리가 낮아서일까요?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일까요? 주식이 오르지 않아서? 아니면 저축 여력이 부족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축을 짧게 하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저도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쭉 저축이라는 걸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저축이 일정 기간까지를 하고 나면 이거는 목돈은 만들 수가 있는데 목적 자금까지 갈 만큼 돈을 기다리면서 저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축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그러면 얼마나 되나 한번 이렇게 보니까 1961년도에는 무려 30%였대요. 근데 이게 제가 태어났을 때를 따져보면 이렇게 15%였거든요. 근데 우리 아나운서님 잠깐 여쭤보니까 요게는 안 나와 있는데 10%대에는 그나마 계셨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지금 현재 몇 퍼센트냐? 1.25래요. 어떠세요? 이 1.25로 저축해가지고 노후 준비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1.25 우리나라랑 같이 높은데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높다라고 하는 게 0.05 덴마크예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자 소득세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15.4%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여기 보시면 0.75인데 50.9%고요. 네덜란드는 무려 60%까지. 그러면 내가 돈을 잘 모은다고 해도 세금으로 돈이 얼마만큼 나갈런지 위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저축과 투자에 대해서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축은 일단 안 쓰고 모으는 게 저축이에요. 그죠? 내가 아껴서 모아놓는 거. 근데 투자는 일정 금액을 띄어서 그냥 딱눈 감은 셈 치고 던져놓는 거죠. 잘 크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가는 게 투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투자라고 하면 다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
투자 위험하잖아. 이런 걱정. 그죠? 근데 투자가 위험한가? 한번 볼게요. 우선,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긴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꾸준히 적절한 금액을 정해서, 적립식으로 내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 가장 큰 이자는 무엇이 준다고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갔을 때, 운용은 어떤 형태로,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것처럼 하나의 금융상품을 선택을 해서도 이 안에 펀드를 여러 개 선택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이러면 여러 개의 금융상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서도 열어보면 1, 2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 나눠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하라는 거고요. 앞서 제가 세금 보여드렸죠. 60%까지도 세금을 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기껏 돈을 모아놨더니 세금으로 다 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세금 또한도 안 내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이것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 근데 더 중요한 거, 돈을 안 쓰고 모아놨는데 예고치 못한 위험이 발생을 해서 의료비나 다른 치료비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어떻게 돼요? 이 투자를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위험에 대한 보장도 나눠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이런 투자의 원칙들을 하나하나 다 잘 지키셔야 되는데 그렇게 지켜가지 않는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 금액을 늘려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저축 기간도 언제까지 안 쓰고 모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정 기간이 되거나 일정 나이가 되면 돈을 쓰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익률밖에 없어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서 내가 조금 더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한 달에 제가 30만 원씩 저축을 20년간 한다라고 하면 원금이 7,2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7,200만 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 쉽게 금융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원금이랑 이자 붙은 걸로 봤을 때 8,800 정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잘 운용을 해서 관리를 한다라면 두 배가 되는, 만약에 4%라면 1억 900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관리를 잘하면 두 배를 시켰을 때는 무려 8,200이나 더 되는 1억 7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금액을 늘린 것도 아니고 기간을 늘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수익률만 단순히 올렸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투자는 원금 손실 나서 전혀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코스피잖아요. 한번 볼게요. 이건 2015년 우리 통계 자료인데요. 국내 주식형 펀드가 5년간 수익률이요. 인덱스 펀드가 20.33이었고요. 중소형 펀드가 73%였어요. 그런데 은행의 가중평균 금리를 보니까 1.91이에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인식은요 2.6%. 그래서 은행의 예금 금리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쉽게 내가 1년 동안 돈을 잘 모아서 가지고 있었다가 1년 뒤에 원하는 물건을 사러 갔더니 아니요 이제는 이게 올랐기 때문에 요것보다 돈 더 갖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을 해서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준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투자 방법을 한번 보면 크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잖아요. 직접 투자는 뭐예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종목을 선정하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지면서 이익이 높게 났을 때도 내 이득이고 손해가 났을 때도 온전히 내가 다 감수해야 되는 손해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처럼 일반인들이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간접 투자는 어때요? 간접 투자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적립식으로 투자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전문가가, 나보다 더 똑똑한 투자 전문가가 투자를 해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에 막 잘난다고 해서 수익이 급등했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수익이 막 급하강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위험이 잘 관리된 일정한 수준을 가져가는 거죠.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는 수익률은 우리가 10%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나는 50%, 100%, 300%의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의 일상생활을 다 누리고 예를 들어 뭐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나의 직장에서의 취미생활도 가질 수도 있고 현재 하는 현업에 충실하면서도
잘 위험이 관리된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접 투자의 장점인 거예요. 그러면 보험사가 얘기하는 간접 투자는 뭐예요? 바로 변액보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시간들에 계속 들었던 이야기들이 변액보험인데 저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얼마를 가입하면 몇 세 얼마를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보다도 왜 변액보험을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로부터 연금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이 보험회사는 판매를 한 거고요. 보험회사가 받은 돈은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탁사라고 이렇게 은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은행에 있는 돈을 보험사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운용사에 운용 지시를 내려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용사는 이 돈에 대한 거를 또 수탁사에 서로 견제를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기초 생활비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도 8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은행의 예금자보호에서 5천만 원 해주는 거 가지고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랬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히 변액보험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현재 연금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고 한두 건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연금 수령자 비율이요. 45%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도 보면 남자분들은 그나마 경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액을 50에서 10만 원 사이에 있는 연금액을 가장 많이 수령을 해요. 근데 여자분들의 경우에는요. 봤더니 10에서 25만 원 정도의 연금 수령액이 무려 68.5%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금 한두 건 더 있다고 해서 그걸로 노후 생활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우리가 연금보험은 무조건 언제 어느 상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가요? 그리고 연금을 선택을 할 때에는 투자형 연금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액연금도 시청자님들 가지고 계신 증권 한번 보시면요. 실적 배당이 있고 실적 배당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연금으로 변액으로 잘 운영됐던 이 커진 연금액이 공시율로 돌아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실적 배당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증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님들은 무언가 하나를 더 얻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투자형 상품에도 눈을 한번 떠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 있는 최혜경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연금 보험의 필요성과 또 향후에 어떤 보장을 챙겨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을 해갈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저기 아는 분한테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네.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체크 좀 해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시청자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55세입니다. 지금 55세시고요. 예, 예, 예.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지금 두 건의 보험에 가입이 돼 계시네요. 예, 예, 예. 2013년도에 흥국화재에서 가족사랑 보험 플러스 이 보험 하나랑 하나손해보험에 두 번 받는 암보험 이렇게 가입이 되셨어요. 예, 예, 예. 그 이후로는 보험 리모델링을 받은 적은 없으신 거예요? 예, 없습니다. 예. 아,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거세요?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 제가 이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아, 언제부터예요? 그게 한 좀 꽤 됐습니다. 몇 년 되신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보험이 가입하는데 문제 없는지. 아, 예.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이제 암, 저기, 가족력이 있습니다. 어떤 암이세요, 혹시? 여기 위암이요. 아, 예. 예. 그래서 요, 암보험이 가입,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네.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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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는 50대 남성분께서 연락이 되셨습니다. 지금 보험에 두 건 가입하고 계시는 상태인데요.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를 여쭤보셨고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또 보험 가입 시 문제될 건 없는지 암 가족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진단비는 얼마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전에 또 제작진을 통해 물어보신 바 있습니다. 배명남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 두 가지를 보니까 그 보험료는 되게 저렴하게 2013년에 두 개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네, 근데 혹시 이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 보험금 타신 적 있으세요? 아, 제가 2014년에 그 뼈가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또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리고 혈압약은 지금 꽤 오래전에 복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먼저 문의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보험은 제가 이제 정리는 해 드릴 거고 혈압약 복용 중에 이제 보험 가입이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예, 예. 혈압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보험이 다 거절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인수 심사 같은 게 완화가 됐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을 해도 약을 꾸준히 잘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는 데에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화 심사로도 예, 예.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 이제 암 가족력 진단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암 가족력이 있으셔서 암은 충분히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 보험에 그 준비를 하시는 데 대해서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진단비가 얼마까지 준비하고 싶으신 거예요? 진단비요? 네. 저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예. 지금 연세가 이제 나이가 55세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이 예, 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이제 예. 답변 드리자면 막 2000에서 3000까지는 충분히 문제는 없으시겠다 하는데 이제 보험료가 좀 비싸지실 거예요. 왜냐면 혈압약을 예. 드시기 때문에 할증이 조금 붙기는 해요. 예, 그리고 지금 보험 가입하신 것 중에서 흥국화재 10년 납 2013년에 가입하신 거 완납이 되셔서 완납이 안 됐구나 아직 90세 만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손보 두 번 받는 암보험에 대해서는 그 암진단비 1,000만 원만 들어가 있고요. 흥국화재에서는 지금 실손 의료비가 상해 실손하고 입원이 들어가 있는데 질병은 입원만 들어가 있고 통원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지를 하셔서 혈압약 드신다고 고지를 하셔서 질병 통원이 안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 요즘에 다시 하시면 통원까지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통원 다시 이제 질병 통원에 대해서 아직 60도 안 되셨기 때문에 통원 의료비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해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90세, 100세로 잘 준비를 하셨어요. 2013년에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지만 지인분이 잘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닥 나쁜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나쁜 보험으로 준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가져가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암진단비나 뇌졸중, 그 급성 심근경색 이런 식으로 그 따로 준비를 하시는데 거의 2천만 원 정도를 다 준비를 하셔도 손해보험 통합보험으로 해서 한 9만 2천 원 정도가 준비를 별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총 나가는 게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예. 부담이 없으시겠어요? 예예예. 예, 그래서 암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암이나 그 다음에 먼저 준비하셨던 거 두 가지는 그대로 가져가시고 손해보험사 통합으로 해서 별도로 준비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다 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최혜경 전문가께서도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자주 보시나요?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재진단 암에 대해서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요. 이 안에 그 하나손해보험에 두 번 받는 암보험에 특약으로 2차 암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2차 암이 갱신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예예. 예, 알고 계셨어요? 그냥 잘은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가족력이 있으셔서 염려가 되신다 그래서 저도 너무 염려가 되어서 혹시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예. 2차 암의 경우에는 전이된 암 뭐 이런 식으로 암이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재발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예. 남아있는 암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암특약은 좀 빼시고 재진단암을 좀 준비를 해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가족력이 예. 있으시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 배명남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안에다가 같이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 저희 최혜경 전문가께서는 재진단암 전문가세요. 그래서 예, 부족한 예.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주신 거고요. 예, 지금 현재 보험료는 5만 원 정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것 같아서 또 배명남 전문가께서 추가적인 의견을 주신 거니까 꼭 다시 한번 예. 재검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0233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결혼한 지 5년 된 40대 주부입니다. 종신보험도 없고 아직 연금도 준비를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둘 다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예. 아, 우선 아직 신혼이라고 하시니까 좋고요. 5년도 신혼이죠. 아직 저에 비하면 많은 신혼이세요. 그리고 또 늦게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지금 종신도 없고 연금도 없고 둘 다 준비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여력이 된다라면 둘 다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저도 가정을 꾸미고 이제 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네. 우선은 연금도 중요하지만 종신을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아직은 어린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신을 준비하셔서 보장을 해놓고 아까 연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때 해드렸던 것처럼 돈을 모아놓는 게 다가 아니라 위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오히려 그 돈을 모은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치료비로 써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종신보험을 먼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023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봐드렸고요. 또 하나 문자 보겠습니다. 9832님께서 문자로 이렇게 적으셨네요. 저는 36살 여성입니다. 오늘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내일부터 당장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배명남 전문가님, 네,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근데 36세인데 실손보험 좀 늦게 가입하셨네요. 암 같은 경우는 90일이 경과해야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지만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고지에
의무만 제대로 했다고 하면 지금 상해 뭐 다친 적이 없거나 질병 그 앓은 적이 없거나 이렇게 고지의 의무만 제대로 했다면 오늘 가입을 하시고 그 내일부터 바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더 늦기 전에 실손보험 빨리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저희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 두 번째 시청자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저는 보장은 다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연금보험 완납된 게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요. 연금보험이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한 건지 지금 예. 뭐 변액연금 이런 부분 다 많이 얘기하는데 그걸 예. 다시 추가 가입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연금보험을 완납은 하셨는데 이거를 네. 해지를 하고 다르게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질문이신가요? 네네 그런 쪽으로 뭐, 아니 해지할 생각은 없고요. 예, 예. 다른 그러니까 연금을 이거는 연금을 다시 55세 연금 수령을 할 건데 네.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또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고 또 다른 연금을 또 다시 추가로 또 좀 더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연금보험을 네. 구체적으로 좀 받으리면 되겠네요. 네네. 혹시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으신 거예요? 좀 있어요. 아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8이요. 48 되셨고요. 네. 저희 최혜경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48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른 보장 보험들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연금보험 문의를 받고 싶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완납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지 변액연금을 추가로 가입해도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거든요.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제가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연금이 완납된 거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보장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보장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부분 또한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네.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미 완납이 다 됐는데 굳이 이거를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하실 의사는 없으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연금을 보니까요. 연금이 아주 좋아요. 네. 아니, 좋다고 해서 한 거였어요. 네, 그렇죠. 물론 다 준비를 할 땐 처음에는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데 시청자님께서도 참 잘 선택을 하셨구나.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이 연금이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개인형과 부부형. 그런데 지금 이 연금은 부부형으로 준비가 네. 되어 있으시다라는 거 그 부분이 네. 우선 잘 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 그냥 정액형과 체증형이 있었어요. 근데 체증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체증형이 어떤 건지 아시죠? 시청자님. 조금씩 올려주는 네네, 건가요? 맞아요. 제가 아까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금리가 높았다가 지금은 너무 낮아졌잖아요. 근데 네. 보험의 특징상 이거는 그 당시에 가입했던 금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앞으로 연금을 받으시려면 시간이 55세가 되려면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연금은 부부형 연금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남편분과 우리 시청자님이 함께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장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게 체증형이잖아요. 10%씩 연금이 개시되는 55세부터 300만 원이 연금이 개시되면 1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요. 10%씩 올라가서 나중에 75세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의 연금으로 쭉 평생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안에는 보장이 좀 있는데 지금 아직 배우자님이 50이 안 되셨나요? 네. 네, 그렇다라면 특징이 40대는 사망보장금이 4천만 원, 50대는 5천만 원의 보장도 들어있어요. 요즘 연금들은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입원비 또한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입원 혜택은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장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대로 가지고 가시는데 연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으셔서 연금을 아직 젊으시니까 변액연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변액연금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워낙 방송에서도 계속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요즘은 이율이 되게 낮아서 뭐 그쪽으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연금액을 이렇게 많이 추산할 수 없다는 네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 상당히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변액연금을 준비를 하시게 된다라면 현재 나오고 있는 연금이 아무래도 55세부터 나오게 되면 그때는 경제활동을 아예 안 하는 시기가 아니시잖아요. 그럼 그 연금액도 지금부터 새로이 변액연금을 준비하시게 된다라면 그 안에 추가납입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60세, 65세가 될 때까지 자금을 좀 더 모아두시게 되면 나중에 점점 나의 소득활동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적어졌을 때 연금액을 더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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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제가 된 거는 연금 개시 55세에 해놨잖아요. 네. 새로 가입하는 연금 개시는 어떻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연금 개시는요. 지금 네. 55세 해놓으시니까 어떠세요? 빠른 것 같으세요? 좀 늦은 것 같으세요? 조금 더 미뤘으면 하는 네.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는 네. 65세나 70세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쭤보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연금을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는데 연금 개시를 60세짜리 하나 더 65세짜리 하나 더, 70세짜리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늘리시면 자연적으로 소득이요. 과거에 이미 시작을 해서 많은 기간을 투자를 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뒤로 자연히 이연시키면서 연금액을 늘려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세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여유 자금은 좀 있기는 해요. 네. 그거를 따로 이렇게 따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금 개시를 나이를 분산해서 따로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를 좀 작게 두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초과납입? 네네.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을까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요즘 추가납입 활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께서 추가납입을 활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연금의 기본 모수액을 키워놓으시는 게 더 중요하셔서 연금액으로 하시고요. 나중에 지금처럼 연금이 만기가 돼서 이 돈이 안 나가고 있었는데 근 2년 동안 새로이 연금을 준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네. 어딘가에 이 돈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중간중간 납입이 끝나거나 여유자금이 생기시는 걸 추가납입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더 유리하세요. 지금의 여유자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네. 금액이 뭐 30만원이다 50만원이다 그러시면 그냥 연금액으로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연금액을 키워놓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게 해놓으셔야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 연금액을 마음처럼 추가납입을 계속 이어가지 못해서 생각은 크게 가졌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거는 약간의 강제성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액을 미리 뭐 여력이 있는데 10만원을 낮춰서 20만원 추가납입하고 이런 거는 크게 우리 시청자님한테 도움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네. 할 때 솔직히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끝나고 나니까 연금액이 별로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때 조금 더 했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누구나 다 강제성이 있어야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한 네. 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네, 저희 이제 다른 분들도 대기를 하고 계셔서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네. 궁금한 거 생기시면 방송 끝난 이후로 도와드릴게요. 그때도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70 하나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에요. 20대 초반의 회사원입니다. 변액연금은 정말 원금 손실이 없는 건가요? 저축은 해야 하는데 은행의 금리는 너무 낮고 주변에서도 변액
연금을 추천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배명남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오늘 이 방송을 시청을 하셨으면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셨을 건데 보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이게 회사원이라. 네. 예. 이 변액연금이건 보험이건 간에 무형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건을 살 때 뭐 브랜드, 성능, 가격 이런 걸 비교를 하고 또 뭐 성능 대비 가격, 뭐 브랜드 대비 가격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사잖아요. 하지만 연금 같은 경우는 특히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올바른 관리자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비가 낮은 것도 아니고 펀드 수익률이 다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액연금을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중간에 해지를 하시면 당연히 손해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관리자를 내가 선택을 했다면 그분이 관리를 잘해 주신다고 하시면 이 변액연금에 가입을 하시고 오늘 지금 그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진짜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보험을 중간에 해지만 않으시면 이만큼 좋은 보험도 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연금에 관한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연금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문자도 관련된 문의입니다. 받아드릴게요. 779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올 겨울부터 저는 연금을 받습니다. 수령액이 너무 적어서 연금 개시를 미루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데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예. 의외로 연금을 납입을 끝내놓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럼, 그죠? 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이 예전에 들었던 연금 보면 형태들이 1년에 한 번씩 뭐 200만원, 300만원 이런 형태로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월로 나눠봤을 때 2,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연금 개시가 올 겨울이라고 하셨는데 몇 살부터 이제 받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60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직은 우리 지금 현재 실생활 현재의 시대에서는 60은 좀 젊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뒤로 미루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제도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연금을 수령을 하셔서 이 연금을 다시 재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는 연금은 연령을 고려해서 꼭 변액연금이 아니더라도 공시율 연금도 상관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뒤로 이연시켜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소득이 더 줄어들고 연금이 더 필요한 시기에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계단형으로 연금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연금이 예를 들어 뭐 55세, 60세, 65세, 70세 그리고 또 주부님 예를 들어 주부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이 큰 금액부터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매년 10만원짜리 연금을 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직장인도 똑같겠죠. 그냥 회사에서 아무래도 봉급이 오를 때 인상분이 뭐 10만원이다 그러면 그 10만원 한 달만 즐거워요. 더 받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꾸준히 연금으로 하나하나씩 들어놓으면 61세부터 연금이 매년 나오는 연금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좀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십니까? 네. 아, 그러세요? 저희 보험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 제가 그 딸 거 보험 가입해줬는데 딸이요? 따님이요? 예. 네네. 어릴 때 준비를 해줘서 네. 지금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좀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방송을 보니까 네.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셨죠.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따님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26이요. 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요. 삼성화재에서 두 개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예예. 예. 예, 2006년도에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 이거랑 또 2011년도에 그러니까 5년 뒤에 역시 삼성화재에서 통합보험 슈퍼플러스에 가입이 되셨는데요. 예. 어떤 경유로 가입을 하게 되셨어요? 혹시 아는 분 통해서 가입하신 건가요? 예예.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님 보험 문의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한 달 보험료가 한 7만 원 돈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는 만기가 되셨네요. 예, 예, 끝났어요. 이 보험료는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지금은 뭐. 지금은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따님한테 이 보험료를, 넘겨서 이제는 딸 너가 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제가 내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따님한테도 부담스럽지 않게 저희가 꼭 필요한 보장만을 엄선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배명남 전문가께서 봐주실 거고요. 잠시 뒤에 통화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볼까요? 예, 따님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올해 26된 딸 보험이고요. 암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고 싶다 사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100세 만기 보험이 꼭 필요한지 또 갱신형 보험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도 걱정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지금 곧 봐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천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따님 보험을 되게 일찍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 지금 예.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이 52,370원씩 나가는 게 10년 납으로 이미 완납이 되셨고요. 근데 이걸 내용을 네. 보니까 암, 뇌, 급성 심근경색이 2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뇌나 조혈모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 1천만 원씩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만기가 70세라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일찍 준비를 해주셔서 52,370원이긴 한데 이제 완납이 되셔서 계속 유지는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이것도 보니까 수술비는 없이 그냥 이제 일반암하고 고액진단비 1,000만 원씩 준비를 하셨고 제자리암, 경계수종합 이게 지금 암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또 질문하신 게 암보험 또 추가 가입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암에 대한 네. 좀 가족력이 있으신가 봐요. 할머니 쪽이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어머니도 많이 준비를 하시나요? 따님 것만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제 뭐, 네, 어머니 그때 준비할 때 조금은 했는데 네. 저희 딸 거가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네. 그, 좀 부족한 게도 네. 싶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26세라고 하니까 보험 가입하는 것, 보험을 준비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질병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네,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추가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갖고 계신 저기 증권 두 개는 한 개는 70세 만기고 한 개는 80세 만기예요. 어머니가 지금 보험 방송을 많이 보셔서 100세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그 수명이 살아가는 수명이 되게 길기 때문에 저희가 80세, 70세는 되게 짧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준비해 주실 것 같으면 100세까지 준비를 하셨다가 나중에 따님 직장 다니거나 뭐 결혼 출가 이제 하거나 할 때 주신다고 하셔도 별 문제 없게끔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너 100세까지 살 때 충분해 라고 하는 이 보험 하나만 딱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 보험 그 암 쪽하고 실손보험도 여기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 두 번째 삼성화재 통합 플러스 보험에 실손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처음 거는 뭐 완납이 됐으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두 번째 거에 이 증권이 지금 2011년에 가입을 하셔서 담보 삭제 같은 걸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증권을 분석해 본 결과 실손 의료비는 아. 그대로 두시고요. 나머지 예. 것들에 대해서는 왜냐면 위에도 암 진단 자금이 있고 하니까 다르게 또 필요하실 것 같으면 수술비나 암이나 다른 쪽으로 해서 그 별도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비 특약이 별로 없으세요. 26살 여성인데 뭐 부인과 질병이나 뭐 유방암 쪽 진단 저기 수술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아. 한 8만 3천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아, 지금 7만 원 돈 내고 또 8만 원 아니요. 더... 7만 2천 원 그 보험에서는 담보 삭제를 하셔서 보험료를 줄이시면 아. 돼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줄여지나요? 네. 그럼 보험료가 줄여지고요. 아. 실손이 예전 게 좋다고들 다 말씀은 하세요. 그래서 이때 가입을 하셨으면 한 3년 갱신형 이런 걸로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실손 의료비 네. 가입을 하시려면 1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을 다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2011년 보험은 실손 의료비가 3년 갱신형으로 꾸준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완납한 52,370원은 보험료를 안 내니까 여기는 보험료 내는 거에 빠졌고 72,300원짜리에서 실손 의료비만 빼고 나머지 것들을 담보 삭제할 수 있는 것들을 빼면 보험료가 확 줄어요. 그러고 이제 새로 리모델링해서 준비할 게 83,000원 정도 되니까 지금 나가신 보험료에 대비 별로 그 큰 차이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따님을 드린다고 하면 아 우리 엄마 너무 잘 들어줬다고 따님이 칭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예 그럼 따로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뭐 어떤 보험이나 뭐 이런 건데? 네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방송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전화를 드릴게요. 예, 전화 주세요. 네. 선생님, 중복 보장을 줄이고 부족한 보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플랜을 짜주셨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방송 끝난 이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끊으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잠시만요. 최혜경 전문가께서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네요. 아니요. 예. 그게 아니고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시는 내용이 이게 지금 7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현재는 내고 계시잖아요. 이미 하나에 네. 52,000원짜리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거를 내고 있는데 우리 배명란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보험료가 한 대략 83,000원 정도면 그 보장이 안 됐던 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 7만 원도 내고 8만 원도 내야 되냐라고 물어보셨고 그 부분이 지금 약간의 그 좀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보니까요 만 원 정도만 좀 추가를 하시면 담보 삭제를 해서 만 원 정도 추가했을 때 안 되는 보장들을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안을 받으신 것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아까 살짝 저처럼 이해를 잘 못하셨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지금 이해 갔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따님한테 좋은 걸로 그리고 이 삼성화재가 요즘 방송을 보다 보면 의외로 막 삼성화재라 하면 다 안 좋다라는 인식을 잘못 갖고 계시는데 가입한 시기에 저도 삼성화재 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뇌졸중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뇌졸중 준비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예. 네. 아우 좋은 어머님을 두셔서 따님은 행복할 것 같으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문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2428님께서 문의하셨고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 의료비를 청구하면서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더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최혜경 전문의님. 네. 상해 의료비 너무 좋은 담보라고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한의원에 가도 되죠. 그냥 내가 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으면 들어간 병원비를 다 받으실 수 있죠. 요즘처럼 뭐 MRI를 찍어야 되는데 25만 원 한도라든가 50만 원 한도여서 굳이 입원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상해인 경우에는 없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상해 사고로 장기간 통원을 하거나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가입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크게는 있는데요. 그 금액이 다 소진이 되었을 때 아니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가 되게 되면 딱 사고 발생일에서 180일까지만 보장을 하니까 동일한 사고에서는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해 의료비도 당연히 가지고 가시면서 상해 입통원 의료비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아마 열심히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지 않으셨 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예, 저희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방송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